안녕하세요. 시디맨입니다. LG X500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꽤큰게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알려져 있죠. 실제로도 보면 배터리 용량이 4500mAh입니다.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용량도 이 정도 되는 용량이 있는데, 그 정도 되는 용량을 내부 넣어놨어요. 대신에 배터리는 일체형이고요. 교체는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용량 커진 만큼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디스플레이는 HD급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, 카메라는 약간 평범한 듯한 게 들어가 있는데, 보면 전면 카메라가 광각에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박스 좀 열어서 내부를 좀 보면은 지금 이미 뜯어놨기 때문에 이런 구성품들이 있고요. 설명서랑 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게 있고, 이건 SKT 제품이라서 뭐 T라이프 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네요. 그리고 충전기. 케이블은 마이크로 USB로 되어 있고요. USB-C 타입은 아닙니다. 그리고 충전기는 5V와 9V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고속 충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. 실제로도 고속 충전을 한번 하는 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, 충전할 때 9V가 정확히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. 이어폰.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이건 대충 살펴보고요. 스마트폰을 좀 살펴보면, 이게 그 전에 있는 X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면 부분에 이제 버튼이 있었는데, 이제 후면에는 없어요. 버튼이 없고,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가 좀 바뀌면서 위치가 변경된 것 같은데, 전원 버튼은 이제 왼쪽으로 갔고요. 오른쪽으로 갔고, 볼륨 조정 버튼도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. 측면 부분으로 다 이동을 했죠. 화면 두들겨서 켤 수도 있을 거고요. 지금 그걸 안 해놨나 보네요. 일단 안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일단 제가 버튼 눌러서 전원을 켰습니다. 그리고 화면의 품질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가까이서, 너무 가까이서 본다면은, 물론 더 좋은 스마트폰, 고가형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면, 물론 가장자리 부분이나 글자 부분에서 약간 거친 부분이 느껴지긴 합니다. 그런데 약간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이 정도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혀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. 화면이, 그리고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놓고 했는데, 배터리 테스트하는 부분 영상 올려놓고 했는데, 다른 스마트폰들과 같이 비교 시 배터리 용량이 큰 부분 때문에 화면 밝기를 다 100%로 테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량이 거의 11시간 가까이 갔습니다. 다 떨어질 때까지 해보니까 11시간 가까이 가서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, 배터리가. 그때 테스트할 때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,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는 바람에. 그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스마트폰이었고, 그리고 좀 하나씩 살펴보면, 안쪽에 USB 단자, 그 마이크로 USB 단자죠.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스피커 부분이 뒤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방수가 되는 타입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물에 안 빠뜨리면 되겠죠. 안 빠뜨리면 되고, 그리고 그 인터넷 한번 속도도 한번 볼게요. 인터넷 속도도 한번 보겠습니다. 실제로 벤치마크를 한 결과인데요. 이게 그 5GHz는 지원하지 않고 2.4만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. 전작인 X400 같은 경우도 이제 2.4만 들어가 있고 5GHz는 안 들어가 있는데, 듀얼 채널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. 2.4에서 아무리 속도 잘 연결되더라도, 물론 U3060의 성능도 중요하지만, 이렇게 그 속도가 최대 나와도 한 80, 뭐50이 정도 수준이거든요, 실제로는. 근데 실제 테스트 결과가 한이 정도 나왔고요. 그렇지만은 뭐이 정도 속도 나와도 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. 그래서 뭐 웹서핑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, 제가 뭐 이렇게 다녀왔던 것도 뭐 보고, 아이고, 보고 뭐 네이버, 속도 이 정도 쭉 지금 올라가죠. 엄밀하게 따지면 더 사양이 좋은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보면 성능은 조금, 인터넷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해요. 근데 사용하는데 뭐 엄청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, 뭐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속도.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막 이것저것 실행하면서 뭐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는데,
네, 이 정도 속도. 누르면. 네,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죠? 지금 이 정도 속도로 볼수 있습니다. 속도는 그렇게 뭐 엄청 빠르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, 네, 쓸수 있는 정도, 아까 말했던 것과 그 정도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줄때뭐 괜찮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, 그리고 전화통화가 많은 분들한테도 괜찮고, 아니면 웹서핑을 직접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하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근데 화면에서도 괜찮은 기능이 좀 있어야겠죠. 보면 화면 밝기나 그런 것도 괜찮은데, 이 뒤에 보면 이제 보기 편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. 네, 이거 켜면은 그 이게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에너지가 좀 강해서 눈에 있는 그 이제 시각세포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땐더 심하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색광을 조금 줄이는 기능인데, 네. 이거 기능 켜면, 네, 좀 블루라이트 차단하게 되는데, 그걸 좀 높게 또 낮게 뭐 적용 가능합니다. 아예 흑백으로 해서 이제 흑백으로 해서 설정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낮음, 높음으로 설정하면 더 약간 노랗게 보이죠. 대신에 노랗게 보여서 좀 불편하긴 한데,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, 근데 보다 보면 또 이것도 적응을 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걸 좀 켜고 사용하는데, 확실히 그 스마트폰을 막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,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켜고 사용하는 게좀 좋습니다. 눈 건강에. 예, 눈이 나빠서 막 가까이 본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. 뭐 부모님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저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보면 뭐 부모님 그눈 걱정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때도 이거 켜놓고 사용하시게 하면은 특별히 뭐 별도의 블루라이트 차단 앱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아도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. 안투투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. 점수는 이 정도가 나오네요. 그래서 그 성능만 놓고 보면은 뭐 물론 최근에 나오는 더 고성능의 스마트폰들과 뭐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. 그렇지만은 뭐 전화 통화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웹서핑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사용할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.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요. 뭐 네, 지금 이걸로 다 보일 수 있을까 싶긴 한데, 네.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뭐 게임 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. 네.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. 카메라 기능에서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는데, 앞부분에 보면 플래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플래시를 켤 수가 있어요. 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빛이 오기 때문에 좀더 화면을 좀그 앞부분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위치했을 때 얼굴을 좀더 뽀샤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조명 효과죠.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그 셀카봉에서도 그 LED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, 그런 모델들처럼 앞부분 이제 빛을 비춰서 얼굴을 좀더 이쁘게 잘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,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광각 카메라가 들어서 그 손을 그렇게 많이 뻗지 않더라도 좀더 넓게 찍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. 이 제품은 통신사가 SKT 제품인데요. 그래서 내부에 보면은 이제 팀앱이나 뭐 SKT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, 팀앱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좀 편리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고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내비게이션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배터리가 좀더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요즘은 팀앱에서도 블랙박스 기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과 연동시켜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. 뭐 걸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팀앱 이용 가능한데, 뭐 그럴 때도 편리하게 좀더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좀큰 부분 때문에 뭐 USB 선풍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등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, 웹서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하루 내도록 사용을 해도 배터리가 좀 오래 간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. X500은 확실히 그 성능은 약간 평범한 수준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좀 특화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X5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